돈의 영유아를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운영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이용자가 1,500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나운실 씨는 일하는 동안 셋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조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맡기기 부담스러웠던 상황. 이때 숨통을 튀어준 건 언제나 어린이집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다룰 줄 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봐주시는 거라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이제 조금 뭐 회사에 일이 생겨서 늦어진다거나 할 때도 그런 걱정 없이 그냥 계속 보육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은 이름 그대로 내 아이를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후 100일 만에 이용자 수가 1,529명을 기록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획기적이란 반응을 얻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또 시간 제약도 있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급할 때는 또 안 되고 이랬었는데 언제나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확실히 편하게 일도 다닐 수 있고 마음 놓고 급할 때도 맡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희생이냐 커리어냐 그 둘 중에 하나의 길로에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이를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 부담이 좀 덜 되고 약간 희망이 보인다. 현재 부천과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제한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의정부나 시흥, 광주, 용인, 안산, 구리, 여주, 성남 등에서도 이용률이 높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미사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되게 인접성이 좋은데 저희 하남시 학문이 외에도 남양주라든가 또 용인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부천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신 경우가 있어요. 도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 7세 이하에 취약전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가정 양육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고 언제나 어린이집이나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5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며 틈새 없는 공보육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숙입니다.